울진해양경찰서 최수준 사장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미끼로 이용하여 불법 조업을 한 구룡포 선적 A호 어선의 선장을 지난 29일 강구항 동방 33km 해상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308호함을 현장에 급파하여 8시 20분경 불법 조업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정밀 검문 검색하여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울진해경 308호 최진성 함장은 A호의 통발어구에 들어있던 암컷대게 870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했고 미끼로 사용한 50여 마리는 압수 조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한 마리가 적게는 5만 개에서 최대 15만 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검거하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암개를 잡아서 통발 속에다가 미끼로 쓰는 것을 지금까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암컷 대게를 미끼를 사용을 한다는 그런 뭐 소문들은 많았었는데 그동안 실제로 현장에서 검거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개를 가지고 미끼로 사용할 때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요. 좀 어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구멍을 내놓는 거죠? 어떤 둔기로 등 구멍을 내야지 개 내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유인책이 돼서 다른 개들이나 이런 뭐 문어라든지 골뱅이가 그 통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예전에는 반쪽을 잘라서 통발 안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던데 요즘은 그 반쪽을 자르지 않고 등에다 구멍을 내서 이렇게 통발 미끼로 빵개를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을 자르게 되면은 개의 그 내장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새로운 방법으로 아마 등에다가 구멍을 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차후의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명 그 빵개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이렇게 검거하고 적발되기는 처음인데 첩보를 갖다 수집해서 이런 귀중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검거가 된다고 해서 또 벌금을 내거나 대사 처벌을 받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도 실제 있습니까? 빵개 잡는 부분은 이 손방망이 처벌을 아니고 올해부터 우리 서해에서도 뭐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고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형사 처벌을 시켰고 이건 강력한 처벌 대상이 지금 생계형이나 뭐 이런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의장들도 다 조사를 하게 됩니까? 16터를 투항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한 터를 먼저 올렸거든요. 나머지 15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전부 올려가지고 실제로 암컷대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5터를 올린다고 해도 강도 높은 검거를 해야 되고 그 현장에 일선에 계신 분들은 힘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 소화가 되나요? 우리 울진서가 개서한 지가 지금 약 한 5년째 돼가는데 세력이 그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인원 면에서나 아니면 경비 함정 부분에서나 세력이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그 뭐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빵개 그 불법 포획이라든지 최장 미들 그 대게 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해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세력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요. 작년 말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고 동해청에서도 포항, 울진 합동단속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몸부터 먼저 살아가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